저는 이제 또 AI랑 관련된 컨텐츠를 할 예정이거든요. 오늘의 컨텐츠 바로 빵빵빵빵빵빵빵 AI가 그린 그림 속담 맞춰입니다. 뿅. 왜 이렇게 멍해지냐? 어머. 되게 오늘 좀 귀여워. 누가? 그거 아니야. 그림 대회를 열었는데 인간이 그린 그림보다 AI가 그린 그림이 더 실력이 좋아가지고 1등상으로 그 그림을 뽑았대. 오, 나 아니야? 그림 잘 그리는 AI 하면 나 아, 근데 아닌가? 이거 오늘 잘 되면 너랑 대결할 수도 있어, 그 AI랑. 야, 대결다! 야, 마, 들어와! 들어와, 이 새끼야! 역시 괜찮아, 그 AI? 당연하지! 그림 개 잘 그리는데? 약간, 뭐 AI가 해봐야 얼마나 그리겠어요. 김세아를 넘어서는 AI는 없다니까요.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그림을 보면 다를 거야. 일단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. 작품명 로봇 켄타우로스. 야, 그 대결은 나중에 하고 우리 속담 맞추기를 할까? 이게 그 네 개의 시안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고른 거야. 이 정도는 할 수 있지. 나도 AI야. 야, 필충만 제시어줘 이 새끼야. 아이폰 발표 회장인데 잘못해서 삼성폰 들고 와서 당황하는 스티브 잡스. 그림을 보고 뭐가 어떤 속담을 그린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거 유튜브 편집해서 써야 되니까. 이렇게 잘 그린다고? 이런 식의 리액션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잘 그린다고? 와, 대박! 멋져요! 유화도 부탁드려요. 남자 한 명! 서 있는 거 중요하고, 그리고 저 태풍같이 구름이 올라오는 거, 이 두 개가 포인트인 것 같죠? 그러면 일단 이 남자가 혼자 그건가? 그... 야, 힌트 좀 줘봐! 이거 너무 어렵다! 저게 나무가 아니에요. 마른 하늘에 봐, 날벼락! 정답! 와, 야, 이게 쉽네! 근데 이거는 내가 저 AI 선배로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주세요. 끝!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! 이거 하면은 자, 속담 이거 뭡니까? 이러면은 바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나오거든요. 야, 충만한 이거 속담 뭐 같냐? 뭐랄까? 우리들? 아닌가요? 야, 충만아, 이거 속담 뭐 같냐? 악어인데, 누런 이빨에 악어인데 이빨 클로즈업 샷 한 거. 이빨만 보여줘. 야, 누가 봐도 마늘 하늘에 말벼락이구만. 진짜 김세아 승! 야, 이건 너무 쉽다. 개천에 용난다. 이거는 진짜 잘 그리지 않았네. 내가 더 잘 그리지. 끝. 김세아 우승. 그림 비교 한번 해주세요. 그림 비교 한번 해주세요. 봐봐. 야, 비교하지 마. 내가 호랑이 관련된 속담이겠네요. 호랑이 관련된 속담이면 떡 하나 주면 안 처먹지는 속담이 아니고 호랑이 골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. 땡. 새끼가 못 그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속담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 지금?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어. 그래, 뭘 하고 있지 않을까? 사랑을 한다, 좋아한다, 호감을 표한다. 그렇지, 호감을 표할 때 어떻게 보통 호감을 표하지? 키스를 갈겨. 그거 전에? 현악기 전에? 그러면 아니지. 아니 그거 말고 다짜고짜 그러잖아. 굳이 일을 무드업을 시켜야 되냐, 무드업. 그치. 그럼 뭘 하면서 무드업을 해? 손을 잡아. 그리고? 귀를 핥아. 정답은 호랑이도 제만하면 온다냐. 아니, 죄송한데 그 호감을 쌓는 행동이 그럼 정답이 뭐였어요? 이야기를 한다라고? 이야기해야지 둘이서. 뭐하는 짓인데. 야! AI가 어린애 좀. 어? 소 입고 왜 안 까고 진다? 정답.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! 온도를 천천히 올린 개구리는 가마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익혀 죽는다. 아니야. 개구리가 이제 가마솥 안에 들어왔을 때 뜨거 씨발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은 따라가서 이제 익혀 죽잖아요.
아니 그건 개구리, 맞지만 개구리 그건 맞지만 아! 아! 우물한 개구리! 정답! 우물한 개구리! 탄! 탄! 아 쉽네! 사운드가 메인이야 정확하게는 사운드를 말장난한 거야 이거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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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조금만 더 줘봐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이버에 사운드 검색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사운드 소리 소리 사운드 일단 그건 뭔지만 말해줘봐 건강한 사운드가 건강한이라고요? 응 아 여기 답 나오잖아 정답! 정답! 건강한 시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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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아 답이 나왔어요 아니 사운드 건강한 티가 바로 나오네 아 이게 나왔어요 바로 그냥 딥러닝 갈겨버리기 좋습니다 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? 그러겠지 불 아 뜨거 뜨거워 뜨거워 하트 뜨뜨 잘 보면 뭐가 없어 잘 보면 뭐가 없어 그림에 향기가 없습니다 전하 약간 뒤에 저 공장 저 굴뚝 연기 저게 중요한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야? 오! 맞아요? 정답 야, 왜 이렇게 잘했어? 왜 이렇게 잘해? 아 죄송해요 말해 죄송해요 요거는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! 한바구니에 계란 담기 계란 나눠다 마라 주식은 주식은 나눠서 해라 야 주식은 나눠서 해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누나가 해봐서 알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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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그 바로 바, 앞에 있잖아 이거 아 씨발 안 보여 하는 거 아니 아니 그게 뭐야 아 씨발 안 보여 아이 그 야 바로 여기가 여기가 아이 씨 여기가 아이 씨 어 야 야 빠뜨리라 아이 야 빠뜨리라 왜 이러 아이 그 아이 아 그거 뭐야 그 코피 그 그 발등 그 그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아이 그 바로 콕콕콕콕 등장 미쳐 어둡다 등장 미쳐 어둡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초기화하고 있어요 세아가 첫사랑 얘기하라 그래서 첫사랑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이고요 많이 들었죠? 와이프가 그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했었잖아 그거 와이프 우리 와이프 그 전에 그 중학생 때 좋아해가지고 편집 영원히 쉬고 싶어 모듈이 나가서 리액션 못 땄거든요 맞춘 척하면서 리액션 해주셔야 돼 그래 유튜브 쓰고 있어 정답! 풍자노 아니 풍자노 아니야 아씨 정말 회심의 작품이다 칼로 물베기 정답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어? 그런 말씀들 어른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